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영화 괴물을 보고 와서 영화 감상평을 해드릴까 합니다. 영화 괴물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일본 영화인데요. 사카모토 유지의 각본에 사카모토 류이치의 OST가 합쳐져서 정말 괴물 같은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카모토 유지의 각본이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탔죠. 저는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제목만 보고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먹먹함을 가지고서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요, 한 부모 가정, 무관심한 선생님, 아이를 학대하는 아버지,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사회 문제를 이 영화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유리하게 영상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영화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 이렇게도 스무스하게 만들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왠지 이 영화를 보면서 헤르만 헬스의 수레바퀴 밑에서가 떠올랐습니다. 영화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한 가지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두 소년인 미나토와 요리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영화가 진행될수록 괴물은 누구인가, 이렇게 영화를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괴물은 내가 아닌가 하는 영화 안에서 찾기보다는 영화 바깥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 질문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괴물을 찾기보다 바깥에 있는 나에게로 세상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렇게 만드는 감독이 정말 역량이 대단하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편견과 오해로 가득한 세상은 아이들을 집이 아닌 다른 피난처를 찾게 합니다. 미나토는 왜 어머니에게 자신의 그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요리는 아버지의 학대에 스스로 굴복하면서도 그랬을까요? 저는 그 미나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찍 철이 들어버리면 사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아이가 한 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철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이 엔딩 부분에서 애매하게 또 끝났지만, 그런데 그 엔딩 부분의 모습이 태풍이 치고 비가 엄청나게 온 그것이 다 개인, 햇살이 내리쬐는 그 곳을 달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뛰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비가 엄청나게 와서 그 긴 터널에 웅덩이를 지나와서 마치 어머니의 자궁을 벗어난 듯한 긴 터널을 지나서 소년들은 다시 태어난 것일까요? 똑같아도 괜찮습니다. 바뀌지 않아도 괜찮죠. 아이들은 성장을 할 것이니까요. 세상은 변할 수가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딩에서 사카모토 류이치의 OST가 딱 올라오는데 정말 먹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영화이고,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훌륭했고, 역시 각본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의 문제를 굳이 애들의 입장에서 또 끌고 와야 했었을까 하는 비판점은 있습니다. 굳이 초등학생 아이들의, 중학생도 아니고
그 정체성을 너무나 빨리 끌고 온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화 너무나 감동적으로 봤고요. 이 영화의 영상 더보기란에 사카모토 류이치의 이 영화의 엔딩 OST 곡을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사카모토 류이치의 OST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